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실현에 앞서 제 수업 의도와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첫째, 동물과 곤충의 특성에 대해 안다. 둘째,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셋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입니다. 사전에 유아들이 토끼와 거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유아들과 그림책을 통해 거미와 토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느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에 대한 관심이 놀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서적, 언어적, 환경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미야, 거미야, 이리 날라오너라. 아, 이번에는 토끼도 하고 싶어요? 좋아요.